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요즘에 미국 주식 굉장히 그 관심 있는 분들, 네. 실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니, 거래대금이 네. 코스피 시장의 10분의 1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전에도 뉴욕 시장 정리를 뭐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네.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예. 아주 그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실 분을 저희가 모셨죠. 예.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항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또 대표님이시죠? 대표이시죠. 네. 미주미 대표님. 네. 오늘 그러면 과연 첫 시간인데 어떻게 또 해주실지 기대가. 네, 일단 뭐 그래도 네. 지난 금요일 장을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주말은 한마디로 그냥 빅4 형님들의 잔치였다라고 저는 이해를 네.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된 소위 빅4들이 한결같이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실 깜짝 실적이라는 것이 예상됐던 것보다 10% 정도 넘으면 대부분 깜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20% 넘고 뭐 배에 넘고 아마존 같은 그런 계산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거의 100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스닥 그리고 S&P, 다우지수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그 할머니나 할아버님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 저도 하는데 네. 그랬을 때부터 금을 좀 모아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금값이 드디어 선물 가격 기준으로 2,000달러를 돌파했었어요. 상중에 2,000달러 넘어. 네, 이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튼 금융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폭발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또 지금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안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자료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주 자료가 직관적이고 예. 깔끔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에 맞춰서 자료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 얘기부터 좀 가면 됩니까? 일단 지난 주에 있었던 거를 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위 빅4의 두 얼굴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빅4의 두 얼굴. 예. 예.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 날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라 네 명의 그 빅4의 CEO들이 다 나왔는데 그렇죠. 혹시 영상이나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그림 예. 보시면 상당히 정말 제프 베조스가 순박하게 저렇게 순박할 게 없을 정도로 얘기 나는데 그러네요. 제가 한 두 시간 정도는 계속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진짜 겸손한 예. 겸손한 애국심이다 예. 라는 거가 네 명이 공통된 시각이었어요. 예. 결국 이제 중국을 까는 모습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들은 아직 별 볼일 없는 기업이다. 지금 1등이지만 앞으로 1등 할지 모른다는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날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 나왔죠. 앞서 얘기 잠깐 해드렸다시피 예상 실적 10% 넘는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애플의 그 팀쿡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딱 뭐 실적도 20% 이상 더 좋아졌지만 극명해 보이는 것은 주식 분할이거든요. 네. 한 주를 네 주씩 통크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 다음 화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주식 분할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펀더멘탈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이죠. 네. 예, 그러니까 100달러 찍기는 한 달에 살 수 있는 분들이 400달러를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좀 더 주주의 접근권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은 사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 주민과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심지어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 알고 보면 너무 많이 실적을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거의 죄송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주가가 많이 실적이 좋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주가에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뭐 구글도 마찬가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전부 다 어찌됐건 예상 실적보다는 많이 좋았고 단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은 구글만 좀 보여드리면 되겠는데 구글도 지금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예. 구글은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자체가 2%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딴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죠. 예. 딴 거는 그렇게 다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날 보면 구글만 한 3% 정도 내리고요. 나머지는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이 굉장히 그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2%가 줄었다 이거죠? 네, 역사적으로 네. 처음으로. 그러면서 네. 주가도 그럼 떨어졌겠네요. 네, 주가는 3% 정도 떨어진 것이 그날 시장에 유일하게 그날 좀 빅4 중에 재미없었던 네.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애플이랑 페북은 많이 올랐죠? 애플은 뭐 엄청 올랐죠. 애플이 시가 중에 1위 회사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근데 뉴스 보셨겠지만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다시 이제 1등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1조 8,4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조도 멀지 않았는데. 저기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애플 주가 차트군요. 네, 이건 지금 애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도 올라가고 페이스북 올라가고 아마존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애플 주가 저걸 보고 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제가 늘 강의 때도 중요시 여기는 건데 많은 이제 기술적 지표들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21선도 있고 뭐 각 RSI 같은 보조 지표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경제 지표 기술적 지표를 다 갖다 대더라도 너무 비싼 겁니다 지금. 예, 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못 사는 건데요. 늘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그런 기술적 지표로는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제가 그 다음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이거 딱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 그림은요. 약간 네. 작게 보이지만 애플의 주가랑요. 주가랑 매출액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매출이 됐건 영업이 됐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갔네요. 같이 갔습니다. 제가 예.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결국 매출이 늘어난 건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저걸 안 보시고 저기서 실선을 그려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주가 자체만 보기 때문에 너무 올랐다. 이렇게 비쌌다 하는 거죠. 이거 겁나서 어떻게 사냐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대박이죠. 이번에 매출액이 이번에 한 30%가 또 예상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사시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아. 약간 작년 얘기해드리면 작년에요. 연말 쇼핑 시즌에 많은 네. 분들이 에어팟 많이 쓰시잖아요. 네. 에어팟 프로 쓰시는데 작년에 그걸 받는 것이 현금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물 리스트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베이에서 작년에 한 250, 300달러인 게 500달러까지, 6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중고가.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현금 카드보다, 캐시 카드보다 물건을 더 갖고 나온 거죠. 그 정도 이제 인기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럼 그렇고, 오른쪽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업의 특징은 주주 친화 정책,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 주가는 여러분들 잘 많이 못 보셨던 그래프일 겁니다. 주가랑 배당금을 같이 그린 겁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죠. 저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매력이 있고. 저 얘기는 주가가 오른 만큼 배당금이 늘었다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유지되거나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아지진 않았는데 네. 최소 말씀하신 대로 따라는 갔다. 따라는 갔죠.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저런 것들이 많이 같이 비슷한 그래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고요. 네. 다만 네. 이제 다음에도 화면에 주의드렸지만 주식 분할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질 가치는 별로 차이가 없다. 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주주 친화 정책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좀 편안하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만 더 애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릴 뿐인데 다만 이걸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하나 특징이 애플은 지난주 말에 발표된 기업 중에서 단 한 곳도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유지한 쪽이 없어요. 목표주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증권사들이. 예. IB들이 대표적으로 올려놨고요. 예. 특히 크레센트 증권이라는 곳은 처음으로 500달러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나오겠는데요. 네. 이걸 다 그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계산해봤는데 예. 325달러에서 무려 한 번에 500달러까지 올려놨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증권사들이 어떻게 예. 타겟 프라이스들을 올리면서 대체로 보면 아웃퍼폼 바이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이 많네요. 보니까 홀드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매도하는 것이 여기도 표시 안 됐는데 골드만삭스는 예. 매도기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자기네들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제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마존도 주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제 3천원 100달러, 200달러 가고 사상 최고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도 저걸 보고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죠. 예.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못 사죠. 못 사죠. 특히 이제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동학개미 운동 뭐 난리 났을 때요. 우리나라도 뭐 서학개미 얘기했을 때 2월 말부터 3월까지 주가 급락했잖아요. 네. 1700달러였습니다. 아. 17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한 90% 올라왔거든요. 네. 그 바닥 대비하면 네. 저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앞으로는 영업이면 영업이익 매출인 걸 보셔야 되겠는데 예.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더블이 났거든요. 더블이 났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더블이 났어요. 전분기가 아니고? 네. 전년 대비 더블이 예. 났습니다. 매출은 40%가 늘어났고요. 네. 딱 보시면 이번에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 아마존 주가랑 영업이익을 한번 이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네요. 거의. 똑같죠. 네. 이게 보면 결국 영업이익이 좀 정체되면 주가는 쉬었다가 영업이익이 다시 급증하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 실선은 어저께 거가 아직 업데이트가 지금 증권사에서 아직 안 돼갖고 안 되어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더블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이. 이걸 적어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충분한 예의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은 다음에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어떻게 했냐는 것인데 저는 이 아마존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어깨에 꽤 있었지만 처음 봤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지금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모든 증권사가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 모든 증권사라는 게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다 그런 거 합쳐서. 예. 앞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예전부터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네.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번 온라인으로 간 사람들이 백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들의 논리 보면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최소 네 곳이 4천 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4천을 찍었습니다. 4천이요? 목표 주가.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27%에서 30%까지 지금보다도 올라간다는 논리인데 아마존은 4,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4,200달러.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들이 한결같이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 그것은 한국에 계신 분들 약간 이해가 덜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을 직접 경험 안 하신 분 계시겠지만 미국은 어찌됐건 미국에 제가 아는 지인이나 여기 시청하신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 네. 네. 제가 보기엔 거의 99%까지 모르겠지만 90% 정도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실 겁니다. 프라임 멤버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송도 빨리 해주고 추가 배송도 없이 돈 내고 예,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아마존 프라임 되면 아마존 비디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아마 주주로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다. 예.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저 증권사들이나 네네. 이런 데가 다 매수에 또 뭐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하면 대체로 주식 가격은 그걸 따라갑니까? 예, 그게 맞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아주 좋은 질문을 우리 정프로님이 해주셨는데 그 한국 저도 이제 업계 리서치에서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잘 안 믿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의견 대비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편안하게 여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네네.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뭐랄까 좀 좋은 주식을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특히 나쁜 주식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홍길동이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예. 형님을 형님으로 못한다는 것이 애널리스트 예. 현실이거든요. 예.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하고 조금만 나쁜 얘기하면 예.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근데 욕을 먹는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나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상상 이상입니다. 네. 당연히 보면 신상털기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신상털기? 네, 그전에 그러니까 이런 건 주주분들이 네가 뭘 아는데 내가 있는 주주를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고 하더라고요. 그쵸. 거기다 또 아주 어려운 얘기를 보면 좀 심한 얘기해보면 회사에서 소속의 증권사에서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지. 그리고 아니면 의견을 얘기 안 하면 되지.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교수님이
국내 최대 증권사였던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팀장님 네. 출신이죠. 대우경제연구소 네. 출신이시고요. 또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 조금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아는 회사가 있어요. 상장회사인데 어떤 애널리스트, 중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 회사에 대해 약간 부정적을 썼더니 막 쉽게 해서 갑질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엔 그 애널리스트가 결국 그 애널리스트는 그만뒀어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결국 위사, 하단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는 데다가 결국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매도라는 거가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공매도라는 게 자유, 대부분 공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나쁘게 얘기하면 됩니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게 맞추면 그 애널리스트는 뜨는 거고, 만약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애널리스트는 사라지거나 월급이 감봉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소신껏 얘기하는 거고, 소신껏 얘기하면서 뭐라 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가 아마 훨씬 높을 겁니다, 괴리율이. 근데 애플이건 아마존이건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높지 않거나, 목표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는 얘기. 그런데 묘하게 네. 아마존 같은 것들은 지금 거의 모든 증권사가 바이콜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애플도 그렇고요. 하나 조언을 드린다면 목표 주가 평균을 컨센서스를 추이를 따라가시는 거가 제가 볼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군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네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네네. 그거 따라서 하는 것도 네. 특히 이제 평균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저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애플 뭐 저 여기 아마존 이런 데만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또 많이들 보시고 그러시면 성장주에 너무 꽂혀 있거든요. 근데 성장주만 주식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미국에 계신 분은 물론이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아마 웬만한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G가 있습니다. 네. P&G? 네, P&G 보시면 여러분들 뭐 샴푸 중에서 헤드앤숄더 쓰실 것이고요. 그리고 면도선 저는 저 한 30년째 쓰고 있지만 브라운 면도기 이런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치약해서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지인데요. 그런 기업은 오히려 오래됐지만 매출은 팍팍팍팍 늘어나지 않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P&G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64년째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있어요? 배당금을 매년 연평균 특히 최근 3년은 10%씩 올려주고 있어요. 네, 배당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차트가 빠졌네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예. 배당금을 배당금 예. 그림 준비했는데 네. 다음 단고 꾸준히 한번 높여주시면 되겠는데 예. P&G의 배당금과 주가 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정프로님 김프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이 급여가 64년째 오른 적 없으시잖아요. 10년째 오르신 적도 없죠. 뭐 이게 10년 동안 정프로는 월급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요. 네. 저도 뭐 간헐적으로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10년 동안 2번 올렸어요, 2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그리고 학교에서는 월급을 올려준 적이 없어요. 제가 7, 8년 동안. 그렇죠. 예, 똑같거든요. 그런데 64년째, 그것도 최근 3년은 연평균 10% 올려줬다. 네. 그러면서도 주가는 사상 최고가 깜짝 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성장주만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안정된 기업부처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어떤 주식이든지 저는 이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한테. 경영학에 여러분들의 경영학 수업들랑 제일 먼저 듣는 시간에 개론식에 첫 번째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공부하시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목적. 예. 기업의 목적 누구나 다 아는. 이윤 추구. 그죠. 근데 누구의 이익 추구입니까, 결국? 주주 이익의 극대화거든요. 결국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는 왜, 주식 투자를 왜 하십니까? 주주잖아요. 결국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많이 버는, 계속 그것도 늘어나는, 네. 그 회사가 어떤 나라에 있건, 한국이건 미국은 똑같거든요. 요즘 네이버 올라가는 거, 카카오 올라가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이게 급증했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주가 차트만 보지 말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배당금이라든지 혹은 이익이라든지 매출 이게 같이 늘고 있는지만 봤어도 네. 아 2년 전에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뭐 아쉬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일단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이항용 교수님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네.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항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